샬롬, 오늘 주제는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오병이어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말합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이루어진 이적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을 것이 떨어져서 시장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먹을 것을 살 만한 장소도 없었고, 먹을 것을 살 돈도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고민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들을 어떻게 먹일까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식사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드리면서 예수님의 뜻을 살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작고 부족한 것으로 5천명 이상을 먹이셨고 그 남은 것이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모습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오늘 이런 오병이어의 이적이 현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증거합니다. 또한 이런 오병이어의 이적의 의미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기를 희망합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다음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올때 하나님께서 종들을 시켜 생선과 육류를 베풀어 주실 것을 오랜 동안 기대하였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법궤 안에 넣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은혜를 대대로 기억한 전통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멘. 또한 유대인들은 그들 조상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한 법궤가 이 땅에서 사라짐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잃어버렸던 법궤를 다시 찾고 그 안에 있는 만나를 볼수 있을 것이며 또한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만나를 다시 먹일 것이라는 믿음과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상과 오래된 전통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그 예언과 기다림이 실현된 것을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잃어버렸던 만나를 주시는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이적은 단순하게 5천 명 이상을 먹고 마시게 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시대부터 예언된 믿는 제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만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이적을 통하여 증거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만나를 주시는 메시아는 예수님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현대를 사는 성도들의 필요를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영원한 만나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즐거워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즐거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오병이어의 이적의 의미는 예수님은 자비가 풍성하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여 시장하신 예수님에게 돌을 들어 빵을 만들어 보라고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단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직 하늘 아버지에게만 순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안타까움을 보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아파하시고 그것을 고쳐주시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5천명 이상의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의 시장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저들을 먹일 것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그것은 제자들의 힘과 능력으로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디서란 질문은 세상의 어느 곳에서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한 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의 장소는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5천명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일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한 것입니다. 세 번째, 오병이어의 이적의 의미는 예수님은 공평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광야까지 따랐던 모든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평민과 귀족들에게도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노인과 아이들에게도 공평하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외형적인 모습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때에 남녀노소를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축복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처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오병이어의 이적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차별과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이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평하심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분량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재능과 능력과 환경의 상황이 다른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평하심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숫자적으로 똑같은 분량을 분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평하심은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할 만큼 채워주시는 분량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르시는 양들인 것입니다. 잔디에 앉게 한 것은 푸른 초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공평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곳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공평하심을 체험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원하는 분량대로 다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공평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시편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크게 구하여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하늘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일곱 가지 이적 중에서 네 번째로 기록된 이적입니다. 그런데 이 이적을 행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관심과 인기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며 병자의 병이 낫고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적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한 사람들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관심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쫓아 다녔던 사람들이 흩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지식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참된 하늘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할수 없는 이적을 행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늘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하늘의 떡을 먹는 자는 영생토록 목마르지 않겠다고 하신 것을 증거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신 것은 세상의 물질로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런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것은 예수님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이 그들의 필요한 것과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아무리 먹을 것을 나누어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또다시 주리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한다면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맹목적으로 쫓았던 것과 떠나간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 오신 진정한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경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또한 오병이어의 이적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다시 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과거의 사람들과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참된 영적인 생명의 근원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과거에 살던 사람들보다 더욱 많은 물질의 풍요와 편리함을 누리고 살면서도 마음의 평화가 점점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런 불안의 이유를 오병이어의 이적의 의미를 통하여 알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영혼의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적인 많은 것으로 채운다고 하여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영혼이 지치고 목마른 사람들을 부르시는 예수님께로 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랑의 예수님은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수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며 영적인 문제를 또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사망과 애통이 없는 곳이며 그곳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예수님에게서 받게 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이적의 네 가지 의미를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예수님은 공평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만나고 은혜를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제는 오병이어의 이적의 의미를 아는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잘 누릴 수 있는지 두 가지 방법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은 또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쳤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기 위한 것과 같습니다. 빌립은 두뇌 회전이 빠른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현실적이었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판단으로는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필요한 금전적인 액수가 200데나리온은 넘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떡을 살 장소도 근처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생각으로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면을 잘 분석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빌립은 충실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질문에 자신이 아는 능력대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빌립에게 원한 것은 그 지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훈련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능력의 근원이심을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간과하여 얻고 활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빌립에게서 듣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또 다른 제자인 안드레는 이와 같은 질문에 예수님께 있는 상황을 그대로 아뢰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어린아이는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아주 작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이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뜻을 살폈습니다. 어린아이의 식사로 싸온 것이니 성인이 먹기에도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사랑과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이적을 일으키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작은 어린아이일지라도 예수님께 드린 예물의 정성을 보시고서 예수님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물의 화려함과 많음을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드리는 사람의 진정성과 아름다움을 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현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지금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면 놀라운 오병이어의 이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믿음과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수르의 병사들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했던 일과 같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전쟁을 감당할 수 없을 때 히스기야는 그 모든 상황과 억울함과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을 경험한 것과 같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루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자신의 판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겼을 때 안드레와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허락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풍성하셔서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맨 먼저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드시고 축사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맨 먼저 감사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는 떡과 물고기는 육신에 먹을 것뿐만 아니라 간구하는 자에게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에 간구하는 사람에게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육신의 양식과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시편의 고백과 같은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적을 체험한 것이 성도의 자랑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받은 은혜를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성도의 것이 아니기에 잘 정리하고 갈무리해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고서 그 남은 부스러기를 잘 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크고 작은 응답을 받았다면 그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합니다. 성도가 받고 누리는 은혜를 자신의 능력과 환경의 우월성 때문에 받았다고 교만해진다면 그것은 오병이어의 이적의 참뜻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과 같은 놀라운 응답을 받고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한순간에 교만에 빠지는 실수들도 하게 됩니다.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자신의 교만함을 자랑하게도 됩니다. 또한 어려움이 닥쳐오면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갑작스럽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모습까지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실수들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이런 이적을 실행하거나 경험한 후에 가장 아름답고 올바르게 행동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공치사를 뒤로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욱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기 위해 많은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삶 속에 갑자기 찾아오는 황당하고 어려운 순간에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 아뢰서 해결됨을 경험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런 모든 축복을 경험하면서 겸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세주요 메시지로 알아서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안다고 하면서 낙심과 절망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모든 압박과 서름과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기쁨을 맛보길 희망합니다. 이런 기쁜 사역을 잘 감당하시어 칭찬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어 이적을 통해서 아버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자비가 풍성한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공평하셔서 남녀노소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대로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심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생명의 떡임을 깨닫게 하심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의미를 잘 신철하고 아버지 깨달아서 이 땅 살 때도 예수님이 주시는 만나를 매일 먹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어 아버지 이적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가장 맨 먼저 감사와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안다고 하면서도 낙심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축복이 다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